경북체육관이 준공되었습니다. 대구시 산격동에 자리 잡은 이 경북체육관은 부지 5,500평에 건평이 4,500평으로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북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경기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신 체조를 비롯해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권투, 레슬링, 펜싱, 유도, 금도, 핸드볼, 역도 등 거의 모든 실내 경기 종목에 걸쳐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 내외분배정탈 제2회 전국 남녀배구대회 최종 결승전 실황입니다. 이날 육군보안사령부팀은 스피디한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한국전력을 3대0으로 이김으로써 4전 4승을 기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여자부 경기에서 석유공사팀은 조직적 이고도 폭넓은 올라운드 플레이로 국세청팀을 3대0으로 격파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